7월 15일 주식 프리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체시스 그리고 환창입니다. 먼저 체시스 기업 개요부터 살펴볼게요. 기업 개요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602억. 그리고 최근에 저점 5월 4일날 저점 찍고서 횡보하다가 계단식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8%짜리 장대 양봉을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기업 뉴스 중에 좀 이제 봐줄 만한 것들이 자동차 부품 제조 쪽으로는 뭐 주가를 이렇게 띄울 만한 그런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보는 것처럼 매출액 작년에 502억 했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9억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그 에버백틴이라는 이제 구충제가 코로나19의 치사율을 뭐 80%까지 낮춘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뉴스. 그리고 체시스 계열사 넬 바이오텍이 있는데, 항생제, 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버맥틴을 원료 약품으로 사용하는 넬 이버맥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시스 이제 차트를 좀 크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여기 작년 9월 5일, 저작년이네요. 2019년 9월 5일 고점 찍고서 이제 좀 주가가 내리막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만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 고점 찍고 내려오고, 고점 찍고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아직 가격의 변곡이 확실하게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이 종목이 날라간다 혹은 뭐 하락세가 그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점 부근을 이렇게 한번 원바닥 투바닥 정도 찍고 가격이 이제 추세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고요.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부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요, 배 그림을 또 나름대로 하나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쨌든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뭐한 2270원 라인 정도, 혹은 이 정도 되겠네요. 2380원, 24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봐줄 만하지 않는가. 그래서 요 부분에 4,56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228선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 한번 머리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한요 정도까지도, 한 2,400원까지도 한번 봐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추세는 지금 뭐요 정도로 이렇게 완만하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바로 날라갈 수도 있겠고 좀 눌렸다가 이제 갈 수도 있겠는데, 오늘 그래도 나름 8%짜리가 떴으니까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볼린저 상단 쪽에서 보면은 이제 가격대가 1837원. 1837원이면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볼린 그 봉의 절반 정도라고 하면은 한 1808원, 7원 뭐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범위에 들어온다면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1810원에서 40원 사이 정도에 이제 가격이 좀 눌려준다면 매수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이제 뭐요 봉의 이제 저가 라인 1745원 정도 이제 종가상으로 이탈하면은 이제 손절하는 이제 그런 거를 예상해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한번더 꺾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가 가는 거를 상상해 보고 한번 플레이를 하는 거죠. 추세선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꺾어진다라고, 초기에 이렇게 456선 밑에서 주가가 한번 더 슈팅을 더 주면은 이렇게 각도가 꺾이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요. 이렇게 꺾였을 때 이런 자리에서 뭐 40원이나 뭐 10원 정도, 1810원 뭐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손절 라인은 여기 시가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저가까지는 굳이 안 가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한창입니다. 한창도 기업 개요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은요, 자, 기업 개요는
67년에 설립된 소화기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 임대 투자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1092억 원이고 일봉은 이제 5월 6일 날 저점 찍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봉들이 뭐 매집봉 내지는 슈팅 준 자리들이 보이고 있고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358억 작년에 했는데 마이너스 47억. 그래서 그 장사를 잘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 보면은 그 이제 뭐 금융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으로 많이 나가는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나갔던 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1분기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진 모습들을 단기 순이익에서는 흑자가 났고 뭐 물건 팔아서 장사하는 영업이익에서는 마이너스 4억 정도. 뭐 그냥 좀 코로나 시국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그냥 봐줄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봐볼게요. 차트를 좀 크게 봐보면은요. 자, 지금 이제 뭐 역사적 고점은 뭐 43만 5천 원 뭐 이 정도까지 가는데 요거까지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요 정도만 잘라서 보면은 가격의 변곡이 왔나 안 왔나 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거 보면은 얘도 가격의 변곡이 안 왔어요. 한 2,000원은 이렇게 슈팅 주고 안착돼야 2,000원대는 와야 회사 실적도 좀 개선이 되고 가격의 변곡도 왔다 이런 관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변곡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플레이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관점,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하나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기적인 추세선으로만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가격의 변곡이 좀 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저점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자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고 장대 양봉도 여기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슈팅 줬다가 눌러주고 이렇게 다시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 456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줄 가능성도 없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확대해서 이제 매수 타점 같은 것도 한번 봐보면은 자 456선 밑에서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각도가 꺾여요. 그래서 이제 각도가 꺾이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매수 타점들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좀 특이한 게 이때는 이렇게 가격이 밑으로 눌렸는데 얘는 지금 옆으로 눌리고 있어요. 옆으로 눌리는 애들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1640원대 그리고 여기 456선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니까 1580원대 조금 폭이 넓어요. 폭이 넓은데 옆으로 눌리고 있는 애들은 이런 자리도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략 한 1630원 지금 뭐 밑에서 5원만 빠져도 1630원대인데 뭐 여기가 1630원 언더라면 제 생각에는 다 매수 타점인 것 같아요. 1630원에서 1580원 자리. 그리고 손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보면 될지 한 요 정도 손절 라인은 그래도 한 1520원 정도 자리는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좀 심하게 눌렸다가도 가도 추세적으로는 상방이거든요. 뭐 여기까지 눌려도 상방이고요. 일목균형표 자리까지도 한번 뭐 세게 눌리면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눌릴 수도 있는데 우선은 우리는 이제 요 현재 추세에만 이제 충실해서 자 요런 자리 이렇게 횡보 슈팅 주고 횡보하고 있는 자리 언더에서 여기 456선 자리 정도까지 1580원에서 1630원 정도에 들어왔을 때 한번 매수해보고 이 정도 밑에서 혹은 이 정도 한 1510원 혹은 1500원 정도에서 이제 손절 가져간다 그런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만 대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